어서 오세요. 스토리텔러 호박입니다. 새해 맞이 잘 하셨는지요? 오늘은 우화소설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왕치와 소새와 개미가 그 주인공들인데요. 왕치는 방앗개비 중에서도 큰 암컷을, 소새는 찌르레기라는 새를 말한답니다. 개미는 개미이고요. 작가는 이들을 통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사람이 아닌 주인공들의 사람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왕치와 소새와 개미와 최만식. 왕치는 대머리가 훌러덩 벗어지고, 소새는 주둥이가 뚜 나오고, 개미는 허리가 잘록 부러졌다. 이 왕치의 대머리와 소새의 주둥이 나온 것과 개미의 허리 부러진 것과는 이만저만 차는 내력이 있다. 옛날 옛적 거기 어디서 개미와 소새와 왕치가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개미는 시방이나 그때나 다름없이 부지런하고 일을 잘했다. 소새도 소갈지는 좀 괴팍하고 박잘스러운 구석은 있으나 보니 재치가 있고 바지런바지런해서 제압 하나는 넉넉히 꾸려나가고도 남았다. 딱한 건 왕치였다. 파리 한 마리 건드릴 근력도 없는 약질이었다. 펀펀 놀고 먹어야 했다. 놀고 먹으면서도 양통은 커서 먹기는 남 갑절이나 먹었다. 놀고 먹으면서 양통만 커가지고 먹기는 남 갑절이나 먹는 것도 염치 아닌 노릇인데 속이 없고 빙충 맞았다. 힛덥고 비위가 좋았다. 부모 자식이나 동태 동기간이라도 모를 텐데 타성바지에 아무렇지도 않은 남남끼리 한 집 하늘에 모여 살면서 그 모양이니 눈치를 독판 먹어두어야 했다. 개미는 그래도 천성이 너그럽고 낙천가가 되어서 과히 허물을 하지 않았지만 성미까스러운 소새는 영 아주 왕치를 못볼 상으로 미워했다. 걸핏하면 꽁해가지고는 구박을 하고 눈치를 했다. 어느 가을이었다. 백곡이 풍등한 식욕의 가을이었다. 가을도 되고 했으니 우리 잔치나 한번 차리는 게 어떠냐고 같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소새가 발의를 했다. 거참 좋은 말일세. 잔치도 잔치지만 일변 저를 급급수를 주자는 설도인 줄은 모르고 먹을 속마음에 살가운 왕치가 냉큼 받아서 찬성이었다. 잠자코 있으나 개미도 이의는 없었다. 사흘 잔치를 하기로 했다. 사흘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하는데 차리기는 하나가 하루씩 독담으로 맡아서 차리기로 했다. 가령 첫날은 소새가 잔치를 차리면 둘째 날은 왕치가, 그리고 마지막 날은 개미가 이렇게. 왕치는 그렇게 잔치를 하루씩 독담해서 차린다는 데는 속으로 뜩 걱정스러웠으나 그렇다고 체면에 나는 못함내 할 수는 없는 터라 어물어물 코대답을 해두었다. 둘이가 먼저 차리거든 우선 먹어놓고 볼 일이라는 떡심이었다. 반생을 이런 떡심으로 부지해왔으니 별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다. 첫날은 개미가 나섰다. 들로 나갔다. 들에서는 한참 별을 걷기가 바빴다. 마침 보니 촌마누라 하나가 새밥을 내가느라고 한 광줄이 목이 오므라들게 해서이고 들 가운데로 지나고 있었다. 좋을 시구나 하고 개미는 뽀르르 쫓아가서 가랑이 속으로 기어 올라가서는 너벅다리깨를 사정없이 꽉 물어떼었다. 아이고머니! 죽는 소리를 치면서 촌마누라는 머리에 밥광주리를 내동댕이를 치고는 다리야 날 살리라고 도망을 쳤다. 부연 입살밥에 얼큰한 풋김치에 구수한 된장찌개에 짭짤한 차반 갈치토막에
콜콩한 새우젓에 죄다 집으로 날라다 놓고는 셋이 모여 앉아서 맛있게 잘 먹었다. 보기 드문 건잔치였다. 다음 날은 소세가 나섰다. 물가로 나갔다. 바닥에 들여다 보이게 맑은 물에서 붕어도 뛰고 가물치도 놀고 했다. 여느 때와 달라 소세는 붕어나 가물치나 단치 따위는 눈도 거듭도 보지 않고 말뚝에 가 오독하니 앉아서는 기다렸다. 이윽고 신누런 잉어가 한 놈 꿈틀거리면서 물 위로 머리를 솟구쳤다. 잔뜩 겨냥을 대고 노리던 소세는 주둥이로 잉어의 눈을 꿰어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개미와 왕치는 손뼉을 치며 맞이했다. 싱싱한 잉어를 놓고 둘러앉아서 먹는 맛은 또한 차별했다. 소세 차례의 둘째 날의 잔치도 그래서 걸게 지났다. 마지막 셋째 날은 드디어 왔다. 왕치는 무엇하고든 핑계를 대고서 배심으로 뭉갤 생각이었으나 보니 소세의 팽팽한 눈살이 안 될 말이었다. 잘 먹은 죄가 이렇게 큰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가량도 없는 채 집을 나섰다. 우선 들로 나가보았다. 펀한 들에는 벼만 가득히 있고 농군들이 벼를 거두기에 바빴지 보아야 만만히 건드림직한 거라곤 없었다. 설마 한들 벼 이삭이나 한목쟁이 주워 가지고 갈 수는 없고 막막히 헤매고 다니다가 한 곳을 당도한 즉 애꾸는 이 엿장수가 연목판을 두드리면서 엿들 사려 호두엿 사려 하고 멋들어지게 외우고 지나갔다. 덮어놓고 후룩후룩 날아가서 연목판에 가 앉았다. 한목판 그득 담긴 엿이 또한 먹음직스러웠다. 이걸 송두리째 집으로 가져만 갔으면 걸기도 하고 한바탕 뽐낼 판인데 그러나 무슨 재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꼬 하고 요리조리 연목판을 끼우서리며 궁리는 한다는 게 무심결에 엿장수의 어깨에 가 앉았던 모양이었다. 자껏 재수 없네. 엿장수가 손바닥으로 탁 치는 바람에 하마터면 엿장수의 어깨에서 참혹한 죽음을 할 뻔하고는 혼비백산 질겁을 하여 도망을 쳤다. 들을 지나서 산 밑으로 가보았다. 꿩도 날고 토끼도 기었다. 바위 틈사구니엔 벌집도 있고 그 단꿀 냄새에 회가 동했다. 그러나 모두가 화중지병이었다. 잔디밭에서 송아지 데린 암소가 놀고 있었다. 어미는 너무 크고. 송아지 등에 가 앉아보았다. 간지럽다고 강종강종 뛰었다. 요 놈을 어떻게 살살 꼬여서 집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도무지 도리가 없었다. 이마박으로 올마 앉아서 털럭을 물고 진득이 잡아당겼다. 부룩송아지라니 대가리를 삼은 내젓는 통에 저만치 가서 떨어졌다. 이 녀석 어디 보자고 엉덩짝에 가 앉아서는 이러이러 하고 간지러 보았다. 그러는 것을 송아지가 팔인 줄 알고 꼬리를 휙 쳐서 옆구리가 끄먹하도록 얻어맞았다. 할 일 없이 물가로 와보았다. 붕어가 뛰고 메기가 놀고 역시 그럼직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잡는 재주는 없었다. 그럭저럭 해는 점심 세 때도 지나 오래지 않아 날이 저물게 되었다. 그대로 빈손으로 돌아가자니 차마 채모가 아니었다. 그렇다고서 언제까지고 이렇게 헤매기만 할 수도 없었다. 답답했다. 엉엉 앉아서 울었다. 막 그럴 즈음 어저께 소세가 잡아가지고 온 그런 잉어가 한 놈 신누런 몸뚱이를 굼싯거리면서 물 위로 떠올랐다. 왕치는 분연히 울기를 그치고 팔을 부르거뒀다. 그래 사내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온 이래야 옳단매. 그러면서 단연 그 잉어를 잡을 결심으로 후르륵 날아 마침 솟구치는 잉어의 콧등에 가 오뚝 앉았다. 잉어야
그렇잖아도 속이 출출할 판인데 이게 웬 떡이냐고 날름 혀로 차서는 씹고 뭐라고 할 것도 없이 그대로 꼴깍 삼켜버렸다. 아침에 일찍 나간 채 한낮이 겨워도 왕치는 돌아오지 않아서 집에서는 소세와 개미는 걱정을 하며 이제나 저제나 까맣게 기다렸다. 그러면서 개미는 소세를 자꾸만 탓을 했다. 부질없이 그런 설도를 해서 그 못난 일을 갖다가 못할 노릇을 시켰느니라고. 괜히 참 어디 가서 함부로 넘싯거리다가 몸을 다치든지 아닌 말로 죽든지 하면 처위를 장차 어떡한단 말이냐고. 소세는 민망하여 아 작자가 하도 염장을 못 차리고 보기 싫게 굴기에 좀 그래 보았지 야고 그래도 난 못하겠노라고 아랫목에 앉아서 뭉개든지 뭐라고 핑계를 대고 꾀로 봐와내려니 했지. 누가 그렇게 성큼 나설 줄이야 알았더냐고. 아무려나 어서 무사히 돌아오기나 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발명 겸 후회하기를 마지 않았다. 한낮이 겨우고 다시 새때가 되어오자 참다 못해 둘이는 왕치를 찾으러 나섰다. 개미는 들로 나갔다. 그러나 앞만 찾고 다녀도 왕치의 종적은 알 길이 없었다. 소세는 물가로 나갔다. 역시 앞만 찾고 다녀도 벌써 잉어의 뱃속으로 들어간 뒤라 왕치는 눈에 뜨이지 않았다. 어느덧 날은 저물어 땅거미가 져서 더 찾으려야 찾을 수도 없고 마음만 한껏 초조하면서 거듭 뉘어쳐 싸면서 할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혹시 그동안 왕치가 제풀에 돌아와서 있으면 자기 좋으련 하는 일루의 희망을 가지고. 그리하여 마침 수면을 날아 건너는데 잉어가 한놈 굶식거리며 물 위로 떠오르는 게 보였다. 이왕이니 사냥이나 해가지고 갈 생각으로 획 몸을 떨어뜨리면서 주둥이로 잉어의 눈을 꿰어찼다. 집에서는 개미가 먼저 돌아와서 까맣게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둘이는 필경 이른 저지른 일이라고 걱정에 땅이 꺼졌으나 다시 더 찾아보잔들 날은 이미 저물었고 밝은 다음 날로 미루는 수밖에 없었다. 하나가 빠졌는데 집안이 텅 빈 것 같이 섭섭한 집안에서 둘이는 방금 소세가 잡아가지고 온 잉어를 먹기 시작했다. 좋은 음식을 대하니 한결이나 없는 동무가 생각이 나서 목에 걸렸다. 중간쯤 먹었을 때였다. 별안간 후루룩 하더니 둘이가 먹고 있는 잉어 배때기 속에서 왕치가 풀쩍 뛰어나오는 것이었다. 아까 왕치를 산채로 차먹은 그 잉어를 공교로이 소세가 잡아온 것이었다. 소세와 개미는 반가운 것도 반가운 것이지만 깜짝 놀라 뒤로 나가 자빠지는데 풀쩍 그렇게 잉어 배때기 속에서 뛰어나오면서 왕치의 하는 거동이 과연 절창이었다. 후 더워. 어서들 먹게. 아, 이놈의 걸 내가 잡느라고 어떻게 그만 애썼던지. 에이, 덥다. 어서들 먹게.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땀밴 이마를 쓱쓱 손바닥으로 씻으면서 소세는 반가운 것도 놀란 것도 인제는 어디로 가고 슬그머니 배알이 상했다. 잡기를 번연히 소세 제가 잡아 그 덕에 생선 배때기 속에서 귀신도 모르게 죽을 것을 살려냈어. 한 것을 넉살 좋게 제가 잡느라고 애쓸 건 무엇이며 숫째 어서들 먹으라고 연성 생색을 내니 세상 그런 비위장도 있다는 말이었다. 소세는 그래서 주둥이가 한자나 되게 뚜우하니 나와가지고 셀룩한 눈을 깔아뜨리고 앉아 말이 없었다. 개미가 비로소 정신을 차려 둘이를 다시금 보니 참 우스워 기절을 하겠다. 속을 못 차리고 공것을 너무 바치고 하면 이마가 벗어진다더니 정말 왕치는 이마에 땀을 쓱쓱 씻는데 보기 좋게 빈대머리가 훌러덩 다
단박에 벗어지고 만 것이었다. 소새는 또 주둥이가 한 발이나 쑥 나와버렸고 개미는 하도 우습다 못해 대굴대굴 굴다가 그만 허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이래서 이때부터 왕치는 대머리가 벗어진 것이고 소새는 주둥이가 길어진 것이고 개미는 허리가 부러진 것이고 했다는 것이다. 네, 왕치, 소새, 개미. 당신께선 누구와 닮으셨나요? 저요? 저는 아무도 닮지 않았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만나요.